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우리 펜타곤 멤버들도 궁금했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말했어요. 말했어요. 예, 말했어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막내 우석이가 나왔는데. 이번에 막내가 나왔으니까 맡으면 제가. 다 형이잖아요. 친구 아니에요. 형이니까. 진짜 단 한 번이라도 때리고 싶은 순간 있어. 어떻게 하늘 같은 형들을 때리겠어요? 아, 잠깐만요. 정말 때리고 싶었는데. 워낙 형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 장난을 많이 받아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짜 형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건 진짜 사심 없습니다. 네. 네. 한 번은 때리고 싶었던 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때리고 싶었던 걸로. 솔직히 내가 진호 형보다 노래 잘한다. 야! 내가 메인 보컬이다. 올 것이 왔다. 펜타곤의 메인 보컬은 나다. 진호 너무 잘해요. 네. 원래 제가 메인 아니었나요? 진짜 나오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메인 보컬은 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이게 자존심 싸. 기대할게요. 와. 메인 보컬은 나다. 와. 야, 나와. 와. 아, 인사해. 아까 신원이가 자기 소개할 때 순정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동안 지켜봤던 신원이 순정파까지 아니거든요. 사실 나는 막난이다. 네. 당연히 아니죠. 아닌가요? 네. 아니라고 한 거죠? 막난이가 아니다. 야. 나의 순정. 막난이. 제발. 막난이와. 제발. 씨가 이제 아까 모태솔로 순수 청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너무너무 연애를 해보고 싶다. 와~ 안 사귀고 싶어요! 막난이 신원이.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 개인 프로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속마음까지 알아보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저희 펜타곤 많은 활동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가지시고 저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